사인회가 진행돼요. 네, 불러주세요. 자, 이거 7사인회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료수랑 물티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 가져가실게요. 네, 세 개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음료수 받아가시는 걸로. 들려주세요. 우리 음맹 나타났다. 음맹 주세요. 자, 음료수 가져가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너 꽈이몰이라고? 네. 자, 가자. 가자. 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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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요? 여기 오시면 저 음매 공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니까요. 와서 즐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치어리더들이 많이 공연도 하고 있고 이벤트 상품 많이 씁니다. 너무 덥네요 날씨가. 파이팅해. 갈게요. 네. 네. 네, 그러면 팬사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아니고요. 너무 시청분해서. 근데 검은 게 되게 나은 형들이. 네,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기서 사인을 다 받으면 도장을 찍어줄 거야. 알았지? 네, 이쪽으로 오셔서 사인 받으시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먼저 운동 시작했어요. 운동하고 온 거예요. 진짜 여기는 처음이고요. 대학교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거의 제가 20살 된 거 몇 년 만에 15년 이상 된 거 같아요. 이 세 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겠다. 네, 반반반. 네. 안녕하세요. 14년도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왔죠.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러만 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운동도 거기서 하고. 아, 이거 체육 돼요. 내일 운동 운동하려고. 얘 많이 찍어야 돼. 얘 신비주의. 네? 신비 자 뭐야? 자체적 신비주의잖아요. 얘. 양파 같은 애예요. 네. 네. 뭐요? 뭐요? 네. 또 이제 지금 신비주의 컨셉이에요 지금. 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리가 너무 멀지. 다리가 이상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금 네 저희 팬사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 네. 네. 가셔서 쭉 옆으로 가면서 받으시면 돼요. 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너가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니까 그냥 내가. 네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호응해 주기로 했어. 계약했어. BGM 담당. BGM. 덥네요. 기억나는 거. 승수 서울 캠퍼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거래요. 축제 시작이래요. 저요? 쉬면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요 방문. 그렇죠. 목요 아니에요. 아직 재학생이에요. 그네. 재민이. 형. 재민이 아니다. 승수는 축제를 가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저때 코로나 때문에도 와 수업도 못 하고 잘. 네. 축제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지. 가물가물하고 그냥 주점 가고 뭐 가수들 오면 가수들 구경하고. 저 때는 아이비였었거든요. 승준 아이비를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르겠죠. 쟤는 쟤는 재민이니까. 그때 무슨 노래 몰라가지고 흉경 먹었었는데. 저희 웨이트 시간에 노래 틀잖아요. 그러면은 한 2000년대 중후반 노래 틀잖아요. 몰라. 그때 막 명곡들 있잖아요. 제가 2002년생이거든요. 맞지? 맞나? 네. 2002년생. 아 내일 아쉽다. 그니까 내일 레슨인데. 저 진짜 분노했잖아요. 내일 안 와가지고. 약간 삼촌팬 느낌으로? 맞죠? 이제 나이가? 나 삼촌이야? 네 삼촌. 한국 하시죠. 요새 아이브 신곡 나오지 않았어? 그쵸. 맞지? 나 아이브랑 뉴진스? 아 맞아 뉴진스. 뉴진스 노래도 좋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에. 역시 형님들 스파이크를 넣어가지고 저 구멍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본능 어떻게? 본능 어떻게? 본능면은 약간 조금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본능면은 연습 거 촬영. 자유롭게 해봐요 자유롭게. 또 앞으로 그래. 너 멀리서 안 해도 돼. 시간 해주세요. 내 하셔야 되는데. 아, 안 보여. 야! 바쁘다네! 네네, 도전이 되시죠? 자, 이제 민노유 씨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와, 어렵네. 룰렛 돌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다. 일단 대학교 축제를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새로웠고요. 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축제를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또 이런 축제 자리에서 재학생분들이랑 축제를 이렇게 즐겨본 게 되게 새로웠고요.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저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 휴가 때 뭐 했냐 그랬는데 저는 맨날 수업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답지 않은 휴가를 즐겼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업 듣느라. 저는 더운데 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팬분들이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날도 덥고 이러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오실 줄 몰랐는데 많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거기에 또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시즌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스물인데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고요. 수업에 많이 참여 못하는데 많이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수업 좀 많이 들어오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약간 컨셉질한 건데 오그라드네.